올해 상반기에도 종횡무진 제주 곳곳을 누비고 다닌 저 현국이 모두 어디를 가셨을까? 이런 저를 위해 제작진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데요. 가정의 달 5월! 왜 맨날 저만 선물을 드리냐고요? 피디님, 저도 선물 받고 싶어요. 뭐 없나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올해 상반기 너무나 열심히 달려와준 우리 현국 리포터님께 제가 몸도 마음도 힐링할 수 있는 체험권을 드리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힐링? 뭘까요? 먹는 건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한라산 중산간에 자리한 승마장입니다. 야외 마장에서 탁 트인 뷰를 보며 말을 탈 수 있는 곳인데요. 과연 이곳에는 어떤 선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 아니에요? 말인가요? 불황말? 말과 함께하는 힐링대인가요? 물 먹으면 너무 기분이 좋았더라. 어머.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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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이 복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말들이 이쁜 네. 말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저희가 이제 승마장인데요. 승마장. 저희 강습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다가 조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일반 체험객도 받게 됐어요. 이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을 나가고 있습니다. 승마 체험하는 거군요. 초보자도 어린이들도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바로 회승에 나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말과 이렇게 교감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좀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소나무와 편백나무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제주에서는 말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과 학생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승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말 친구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오, 눈 너무 예쁘다. 어머, 안녕 애기야. 안녕. 우리 애기 너무 예뻐요. 아, 아니요, 얘는 저희 승마장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애예요. 어? 네, 키가 작다고 나이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금방 낳는 애 같은데. 어, 형님으로 모셔야겠네. 아, 어르신 네. 식사하십시오. 네, 방해 안 하겠습니다. 식사하십시오. 식사를 마친 태평이 이제 체험하러 갈 시간인데요. 태평이는 어린 친구를 태우고 승마 체험에 나섰습니다. 조랑말의 일종인 제주말은 체구는 작아도 우리나라 전통 품마였다는데요. 그러고 보니 꽤 늠름해 보이죠? 태평이와 숲속 산책을 다녀온 어린이 친구. 이번엔 태평이에게 당근 간식을 챙겨줍니다. 오, 맛있게 먹네요. 이렇게 말과 교감하다 보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동물 테라피의 효과입니다. 당근인가요? 저는 각설탕을 주려고 했는데 치아가 썩는다고 안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말 한번 타봤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신청해가지고 타보게 됐어요. 즐거웠어요. 네. 당근 ASMR. 너무 맛있게 먹네. 너무 맛있게 먹어. 앞머리를 곱게 따은 이 친구도 참 사랑스럽죠. 힐링! 이게 정말 힐링인 것 같아요. 정말 가정의 달 5월 저도 선물 받았네요. 고마워 볼케르. 이름이 볼케르예요. 두 번째로 찾은 곳은 꽃과 새를 테마로 한 조류 테마정원입니다. 이곳에는 한국이 주 서식지인 조류부터 먼 나라에서 건너온 새들까지 다양한 조류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제주 자연에서 동물들과 교감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잔디 광장에서는 하루 네 번 특별한 공연도 펼쳐지는데요. 관람객들 중 한 가족이 체험에 뽑혔습니다. 손에 모이를 쥐고 새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요.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드디어 공연의 주인공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멋진 자유비행을 선보이며 착지한 이 녀석들은 호로조라고 하는 풀당인데요. 근데 새들도 모여다니면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네. 호수가 있다니까요. 걸어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답니다. 또 다른 지원자, 이번엔 날쌘 맹금류의 먹이비행을 체험해볼 텐데요. 와. 인간의 시력보다 7배나 좋아서 먼 곳에서도 먹이를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운 좋게 저도 체험에 뽑혔는데요. 맹금류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박수! 게다가 비둘기들의 비행과 사냥법을 선보인 맹금류까지 흥미진진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그 새들 보니까 어떠십니까? 애기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새 보고 좋아하고 잡으려고 해서 그래도 온 거가 좀 보람이 있었어요. 아, 우리 또 동물을 또 좋아하는 또 우리 또 애기. 근데 아까 그 체험은 우리 아빠가 하던데요. 어떻게 체험해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더 신이 났습니다. 우리 또 제주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추억 만들어요, 애기. 안녕. 감사합니다. 드디어 공연이 끝나고 비둘기도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와, 근데 저쪽에 반대편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장면이 텅빈 잔디광장엔 어느새 또 다른 동물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가볼까요? 알파. 아, 알파카. 이야. 아니 근데 알파카도 제주에서 이렇게 그 체험하기가 어렵잖아요. 어우 맛있어, 아유 맛있어. 바로 뽀글뽀글 귀여운 털이 있는 알파카입니다. 이곳에선 직접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답니다. 에이, 호이, 왜 발견했다? 오물오물 먹는 모습이 사랑스럽죠. 정말 잘 먹더라고요. 맛있어? 어이 맛있어. 우와, 야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딱 끝내네 식사를. 진동, 진동아, 이거 이거 맛있어? 다들 배가 불렀는지 그 뒤로는 저를 쳐다도 안 보는 거 있죠? 오, 저러면 우리도 말이네, 말이야. 알파카가 저렇게 뛰는 거 봐보셨어요? 알파카 저렇게 잘 뛰는 애들이었네. 쟤네는 말이에요, 양이에요? 낙타. 근데 여기가 넓고 이 잔디밭 위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뛰어노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이번엔 따뜻한 온실로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동물 테라피의 다음 주인공은 바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앵무새인데요. 손에 모이를 쥐고 있으면 앵무새들이 하나둘 다가와 앉습니다. 아, 작은 앵무새네요, 진짜. 오. 알록달록한 앵무새들이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저에게도 날아왔는데요.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신비로운 앵무새들의 날개짓을 느린 화면으로 잠시 만나보실까요? 어느새 저는 앵무새들의 사랑도 독차지하게 됐답니다. 그 밖에도 열대조류인 토코투칸과 제일 작은 비둘기 종류인 박설구, 붉은 볕의 멋쟁이 바이올렛 투락과 미니 메추리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체험을 하고 힐링하는 날이 됐습니다. 오, 얘네들 보세요. 너무 행복해요. 오늘은 어린이로 돌아간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동물들과 만나 우정을 쌓았던 시간. 여러분도 동물들과 교감을 나누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